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어머,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어머, 세상에, 그려? 구독자님도. 나도 그려. 어머, 세상에. 다람 착, 좋다. 응? 다람 채널 참 좋다. 파키피덤 3만원? 자, 하나, 둘, 셋, 짠짠짠. 아, 뿌리 동그라미, 뿌리 동그라미. 자, 어머, 세상에. 예, 왜냐면, 요즘에, 맞아요. 뿌리 없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뿌리 동그라미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봐, 이봐, 이봐. 뿌리 있죠? 뿌리 있죠? 예, 뿌리 있습니다. 아유, 호들갑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 아유, 어느 분이 또 그렇게 안깨 그렇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파키피덤 뿌리 있습니다. 가격 3만원? 사이즈는, 잠시만요. 어머, 세상에, 이만한 사이즈. 자,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에 아직 키가 잠겨 있어서 못 냈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저기 특집할까? 오늘 특가할까? 에이, 수량 한 100개씩은 갖고 특가합니다. 파키피덤 뿌리 동그라미 3만원. 괜찮았어요? 응, 어머, 세상에, 괜찮았네. 자, 이렇게. 아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어우, 끝내줍니다. 이 정도 사이즈이고, 뿌리 동그라미는 어떻게 해요? 뿌리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다, 이렇게. 뿌리, 어머, 뿌리가 다 있잖아요. 어머, 세상에, 파키피덤 큰일 났다. 응,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은 3만원이고, 이제, 목질화 되면서, 키가 크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 가장 궁금한 게, 받아서 분갈이? 안 하셔도 되고, 예, 지금부터는 물을 안 주셔도 되고, 예, 언제쯤요? 8월 말에 깨어나라 그러고 물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면 동영다육입니다. 여름에 잠잔다는 뜻이에요. 자, 파키피덤 뿌리 없는 아이 3만원인데 더 좋은 거, 레이드립 묵은둥이 15,000원? 아유, 묵둥이. 귀가 솔깃하네. 얘요, 완전 목둥인데 뭐 당연히 뿌리 있는 거는 뭐그당 말할 것도 없지. 하엽이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자, 잠시만 제가 하엽을 한 번만. 자, 요렇게 요렇게. 자, 목질화 됐어요, 안 됐어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이즈.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 정도 사이즈이고, 자, 레이드립이고, 묵은둥이 가격은 15,000원. 네, 맞습니다. 아유, 어쩜 좋아. 수량이요? 차에 한차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가 잠겨서 더는 못 꺼냅니다. 묵은둥이는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묵었다는 뜻을 묵은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궁금해서 어디 가요? 다른 채널? 에이,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 보고 안 보고 가면 서파. 하나, 둘, 셋, 짠. 어머, 내가 야 보고 뿅 반했다고. 이름은요? 잠시만요. 자, 블랙콘. 오, 괜찮았어요? 어머, 세상에. 그러면 지난번에 혹시 구매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뻐졌어요. 구독자님, 구매하신 구독자님. 자, 하나, 둘, 셋, 짠. 뿌리 완전히 다. 뿌리 내렸죠? 완전히 뿌리 동그라미. 뿌리 동그라미. 아유, ING보다 더 뿌리 동그라미. 뿌리 동그라미. 아, 뿌리 동그라미. 자, 왜냐하면 뿌리가 있고 없고를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 예민하냐면, 지금 여름철이라고 걱정하세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 이제 이맘때 여름에는 습도가 많아서 뿌리가 더잘 나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야, 뿌리 없는 걸 누가 여름에 사니? 아유, 그러나 얘는 어떻게 해요? 자, 뿌리, 뿌리, 아이, 누가 그래, 뿌리 동그라미. 어머, 세상에,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블랙호님, 가격이요? 아유, 구독자님들, 이 가격이, 잠시만요, 사이즈 갑니다. 블랙호 가격 9만 원. 자, 사이즈는, 자, 읽으셔요. 10cm 이상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10cm 이상. 10cm 이상. 아유, 야, 얘는 또 포스가 턱 대단히 멋있네. 10cm 이상은 다 되죠? 어우, 대단합니다. 블랙콘, 수량이요? 아유, 이 더, 끝에 더는 없습니다. 자, 블랙콘, 수량 더는 없습니다. 자, 블랙콘 9만원. 어우, 대단합니다. 끝내줍니다. 아유, 나도 사고 싶다. 그죠? 뿌리 동그라미에 뿌리 완전히 다 내렸어요. 에이,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는데, 자, 뿌리 완전히 다 내렸어요. 어우, 그래, 미안하다. 하지 말랬는데, 자,
완전히 뿌리다 내린 블랙콘 9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아유, 자,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네, 어우, 저기 전화기는, 테레비로 보니까 전화기까지 봐요. 자, 집중합니다. 아우, 세상에, 마리아 중투금 백금 쳐라. 어머, 250만원. 아우, 대단합니다. 마리아 중투금 백금 쳐라, 250만원. 대단하죠? 사이즈요? 잣대 갖다 대볼게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키워, 키워, 키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우, 됐습니다. 자, 이런 멋지고 포스 나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소소하지만 내가 내 주머니 사정만큼, 구매해서, 이렇게 되는 그날까지 멋지게 키워봅니다. 자, 얘요. 중투, 얘는 백금 쳐라. 얘는 얼마요? 80만원? 어우, 세상에, 80만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구매해서 키웠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럽니다. 재테크라고 하는 표현이 키우면 돈대, 키우면 돈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블랙콘도 돈 되고 파키피덤도 다 돈은 되지만, 똑같이 2년에서 약 3년 혹은 5년 정도 키웠을 때의 부가 가치를 말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금 시리즈를 쭉 꾸준히 하는 게 구독자님들 부자 되라고. 자, 그러면, 마리아 중투금 백금 쳐라. 얘는 80만 원 사이즈요? 아까 쟨 봤어요? 자, 요 정도 사이즈에, 예, 요 정도 사이즈에, 자, 요 정도. 그리고 똑같지 않고 참고 사항의 사이즈예요. 자, 마리아 중투금 백금 쳐라. 어우,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경 다 했지요? 자, 어머, 세상에, 저기 보이. 창금무지? 어머, 세상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야는 왜 무지라는 말을 붙였디야? 2만 원이면 싸진 않네. 자, 잘 들으세요. 창금무지라는 뜻은 금에서 적심을 해서 아래 뽀글이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금은 무조건 금이라고 분리를 하고 무지는 창금무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하나만 더 가면 얘가 왜 괜찮냐면, 창금무지를 3개에 5만원 주고 샀어요. 얘를 가을에 적심을 합니다. 반드시 반절 이상은 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머, 깜짝이야. 오, 5만원 주고 셋을 샀어. 하나, 둘, 세개 샀습니다. 혹은 나는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추석 지나고 적심을 합니다. 밑에서 나오는 뽀글이가 만약에 5개다 그러면 2개 이상은 최고의 좋은 금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금을 출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를 꼭 붙여주는 거예요. 창금무지. 현재는 무지 가격이나, 맞습니다. 내가 창금을 출산할 수 있는 엄마를 몸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아유, 말도 잘한다, 그죠? 자, 그래서 창금무지는 무조건 봤을 때 뭐라고 말해요? 사장님, 금기 없는데. 금기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금 가격이 아니잖아요. 무지 가격이에요. 그러나 언제? 추석 지나고 적심해서 내년 봄에 2월, 3월 달에 이 아이들이 뽀글이 나왔을 때 금이 딱 나왔다 그러면 로또. 내가 5만 원보다 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을 수 있는 게 무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지의 가격으로 창금을 사서 어떻게 해요? 적심해서 뽀글이를 기다립니다. 어머, 세상에, 나도 금이 2개만 나와라. 아유, 3개만 나와라. 이렇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자, 창금무지 이해 갔죠? 하나 2만 원인데 3개 5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아유,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빨은 안 보입니다. 왜 금 가격 아닙니다. 자, 여태 설명했으니까 금 가격 아니에요. 무지 가격입니다. 예, 다만 자구가 로또가 되길 기다리면서 보살펴주는 아이. 자, 다 봤어요. 그러면 한 개만 두개더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구독자님들 시간 되세요? 아유, 참나. 요거를 한 번만 보고, 자, 요거는 살짝 갈게요. 왜냐면 다 모주라서 혹시 구매하시더라도 가격대가 단가가 세요. 마리아 복륜금 모주.
가격이 없어요? 아유, 얼마길래 궁금하네. 그 다음에 얘요? 철화 델라이 70만원? 얘 20만원? 아까 봤잖아요. 목을, 우리가 적심이라고 하죠. 적심 한 데서 뿅뿅뿅뿅 나와서 그 중에 이렇게 금 된 아이들만 가격대를 형성이 된 거고, 그 중에서 금이 안 보이는 아이를 아까처럼 창금 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금 무지는 커팅하면 금이 나올 확률이 반, 50%. 두 개면 하나, 세 개면 하나 반 이상. 최소한 그 정도 이상 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창금 무지를 나 같은 사람 사요. 나 같은 사람.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금 발현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특히 이제 어머 세상에 몇 개인가 셔 어머 세상에 삼목판 한 판을 좀 팔지 어머 세상에 얼마야 이거 그러면은 30만원 80만원 이거 두 개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110만원 약 한 200만원 200 아 그러면 퉁쳐가지고 한 250만원에 팔 왜냐면 가격 없는 게 더 많잖아요 혹시 제가 정확한 이렇게 금액으로 제가 한 판에 얼마입니다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농장이시거나 우리 지방에서 내가 그 다육이 가게를 하는데 이런 모주를 내가 한 판 사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얼추 계산했을 때 약 한 250만원 300만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대표님하고 협의하셔서 어머 세상에 이거 한 300만원 가는데 그러면 한 50만원 깎아봐 이렇게 해서 협의하셔서 내가 정확히 금액 아니에요 금액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금액 없는 곳도 더 많아 아이 300 가게 한 4,500 가겠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협의하셔서 나 삼목판 한 판으로 사고 싶다 모주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든다 그런 게 가격을 조금 잘 절충을 하자 이렇게 협의하셔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 아유 그럼 끝났어. 자 하나만 더 봐요. 하나 둘 셋 짠짠짠 특가 중 특가. 어우 세상에. 자 얘는 아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게 뽀글이 아셨죠? 이미 위에 몸은 컷 적심으로 잘라냈고 밑에서 자구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머 세상에 무슨 저기 다남이 거짓말만 한다 왜? 어머 세 개 나오면 한 개 반은 금이라던데 무슨 금도 금 발현은 후발성이어서 지금은 금이 아닌 듯 보이나 예 적심해서 뿌리 내려서 성장 중에는 최고의 좋은 금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마리아금 무지 뽀글이 5만원 그리고 짠짠짠짠짠 얘요 이렇게 금이 지금 현재 내 눈에 딱 들어왔다 그럼 돈이 얼마예요 아유 더 비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제가 자꾸 영상을 보시라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 다육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나야 마리아 중 저기 금부지 뽀글이를 5만원 주고 샀더만 야가 1년 있다 로또가 됐어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모르고 내가 야를 5만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적심 다 해가지고 그죠 금이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고 이러면은 우리가 다육이 세상을 모른다 그 말이지 아유 진짜 다육이 세상도 그 다육이 세상도 이제 다 그 우리 다남다육을 저기 대학에 다니시는 분 모두 다 다육이를 완전히 박사학위 따는 그날까지 봅니다. 네, 아유 좋아라. 자, 제가 그래서 특가 중 특가, 자 창금뽀글이 예 15만 원에 대한 얘기와 5만 원이 왜 5만 원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나는 5만 원이어도 비나이다. 후발성 금이 최고 좋은 게 나와주길 비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예 그 중에서 후발성 금이 최고로 좋은 아이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아유 자 금은 어려워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요 한 판 사세요 한 판 사세요 그러면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최소한 100개 약 100여 개 정도의 최고의 좋은 금이 이 삼목판 한 판에서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품의 다육에서 예 맞습니다 타키피덤으로 시작을 했으나 250만원짜리에
창금, 예, 중투금 철화로 끝을 냅니다.